최근 2년간 이 대형 저축은행 5곳에서 수천억 원의 불법 작업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중에는 업계 1, 2위 저축은행도 포함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난 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SBI와 페퍼 등 5개사가 최근 2년여간 수천억 원의 작업 대출을 취급한 점을 확인했습니다. 지난해 5월 페퍼 저축은행 수시 검사에서 1,100억 원 규모의 작업 대출을 적발한 뒤 이후 4개사를 대상으로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적정성을 중점 검사에 확인했습니다. 5개사의 작업 대출 규모는 총 5천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금감원이 아직 검사에 나서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저축은행 전체 작업 대출 규모는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.